D시리즈 이번엔 듀센버그입니다. 네, 진정한 D의 의지는 이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D로 시작하는 악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하는 듀젠버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디안젤리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데닐렉트로가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헤비쉐입의 대명사 딘이 있습니다. 딘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엔 데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다리오 정도. 어? 뭐라고? 다다리오? 다다리오? 아, 다다리오. 다다리오 있구나. 네. 또 없나? DR. DR 기타줄. DR. 아, 그 DR. 아, 그렇죠. 네. 그럼 달롱이. D로 생각 D로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은총 씨가 D 중 가장 좋아하는 D. 네. 듀젠버그. 가장 좋아하는 D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산 D는 다다리오죠. 가장 많이 산 D는 다다리오지. 누구나 그랬을 누구나 겁니다. 누구나 그랬을 네. 겁니다. 제일 많이 산 샀어요? D는 다다리오죠. 네. 평생 샀죠. 그냥. 그렇죠. 네. 저는 또 저의 이제 그 첫 번째 기타가 C, 두 번째 기타가 D였거든요. 콜트 데임으로 이어지는. 네. 콜트의 솔로 시리즈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임의 그 B2B 익시드. 오, 요거 재밌다. 그 첫 스펠링만 한 거. 저는 첫 기타가 K였고요. 아, 정확하게는 베이스부터인데 제 인생 첫 베이스가 S. S. 스윙? 아니요. 세션. 세션? 아, 저, 몰라요. 그 브랜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션 베이스. 세션 베이스고 그 다음에 K. 크레머. 가오사미. 아, 가오사미였구나. 그 다음 이제 I. 그 다음에 아이바인즈. 그렇죠. 그 다음에가 G. G. 깁슨.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재밌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갔죠? 그 다음에 W. W? 워리? W가? 아, 워리는 베이스. 워시버. 워시버. 아, 워시버는 M4. M4. 아, 네. 그러네. 워시버는. 아, M4. 저거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F를 갔습니다. 아, 그 다음에 F를 갔군요. 네. 그리고 막 돌고 돌아서 이제 S까지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첫 기타가 F였나요? G죠? G야? 깁슨이 먼저였군요. 아, 강남 살았는데 그랬네. 아, 역시 강남의 G 아니야? 강남의 G. 아, 네. 이름 없는 기타는 있었죠. 네. 기타 배우려고 생각도 안 나는데 이렇게 스트라토처럼 대충 만든 기타 그거 쓰다가 바로 가셨군요? 바로 갔죠. 네. 그렇군요. G, GF, GG, FF, FGG 그거 막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만 네. 네. 그런 사람은 없대요. 아, 네. GGFF 이런 사람은 없고. 시리아 조용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봤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DAG 듀젠버그를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V 모델인데요. 스타플레이어 TV가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었던 또 대표 모델입니다. 듀젠버그에서 D중 최고입니다. 네, 스타플레이어 TV가 그냥 처음에 저희가 있었을 때 일반 스타플레이어 TV도 있었고요. 스타플레이어 스페셜, 스타플레이어 네. TV 스파클, 스타플레이어 TV 커스텀, 스타플레이어 TV 포닉까지 총 5대의 스타플레이어 관련 모델을 했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타플레이어 TV 3,379,000원. 요거 선생님이 그때 정말 명 한 줄 평을 네. 남겨주셨죠. 알파벳 D는 F나 G보다 빨리 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막 일어났었는데 그때 은총 씨는 엔도서를 구하십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이래놓고 네. D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S로 갔습니다. 네. 저는 예정된 스타플레이어에서 점수는 9.5, 10.0, 9.0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스타플레이어 스페셜은 이제 말 그대로 모델명답게 싸게 나온 스타플레이어였는데 210만 8천원. 선생님은 더티의 D, 은총씨는 잉글랜드의 E, 저는 하이클린 로우 게인 이래서 8.5, 9.0, 8.0 요거는 아무래도 가격대에 또 걸맞은 약간 좀 아쉬운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V 스파클, 스타플레이어 TV 스파클은 351만 9천원. 선생님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스트라스버그의 강속구. 은총씨는 듀 본좌. 저는 안 그래도 멋있는 양반이 염색도 잘 됐네. 이 TV 스파클이 일단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10.9.5 나왔습니다. 엄청났죠. 이때 우리가 좀 유독 듀젠버그에 좀 홀릭돼 있었을 때예요. 다 뭔가 야 듀젠버그 진짜 멋지다 좋다 했을 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TV 커스텀. 이게 굉장히 가격이 높네요. 399만 8천원. 이게 400인 거죠. 네, 험버커 픽업 3개 달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듀젠 디트론이 3개가 달려 있었는데 선생님 삼란성 쌍둥이 은총 씨는 듀젠버그의 진짜 간판 모델. 저는 치즈 불닭 볶음면 9.5, 네. 19.5. 어우, 난리 났죠. 치즈 불닭 네. 맛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점수들을 받아갔던 듀젠버그 스타플레이 TV 모델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카탈리나 메탈릭이라는 새로운 색상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네. 가격은 351만 9천원. TV 중에서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네. 네. 카탈리나 메탈릭 요거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기본적으로 네. 뭐 999 이상은 대충 예약이 네. 되어 있는 그 정도. 자, 보겠습니다. 할인가 351만 9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은 104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6에 조감으로 보면 60까지 나오는 굉장히 네. 그 아치 탑백이 명확하게 들어간 그런 바디를 가지고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되게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프레트 뒷돌이 79mm.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드 메이플 바디에 피니쉬는 FUR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돌리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죠.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입니다. 역시 듀젠버그 DAG 넥도 D쉐입이에요. 네. 헤드머신은 듀젠버그의 Z 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는 42.5mm네요. 1.67인치인데 이게 재질이 본넛인 것 같아요. 본인 것 같은데 네. 재질이 써있지는 않네요. 그 원래 그 듀젠버그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거 아니에요? 그걸 거야 아마. 자기네들이 개발한 듀젠버그 너트. 근데 재질이 뭔지 그 합성본이에요. 합성본. 합성본. 네. 듀젠본. 네, 듀젠본. 아, 듀젠버그는 늘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네. 자기네들이 개발한. 잠깐만 여기 좀 살펴보세요. 적혀있을 거예요. 아티피셜 머티리얼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듀젠버그에서 만든 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한 거죠. 듀젠본. 듀젠본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네. 마음대로 부르는 겁니다. 겁니다. 자, 너트섬이 42.5mm, 그리고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은 648mm입니다. 22 전보 프렛. 픽업은 듀젠버그 도미노 P90 픽업이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뻐요. 브릿지에는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원볼륨 원톤 3위 픽업 셀렉터에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 디럭스 트레몰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기존과 스펙은 동일한데 그냥 피니쉬가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쉬 다른 김에 간만에 그냥 우리가 가장 듀젠버그에서 인기 있었던 모델 그냥 복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어차피 사운드가 같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중간에 한 번만 딱 바꿔서 네. 사운드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디다 디. 이러니까 그때 좋아했지. 정말 귀에 빡빡 때려 꽂히는 그 자기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못 만드나 좀 기타 좀. 이 스트링 간에 그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 나오게 하려고 막 믹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다 정말 발군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이돌 그룹인데 각 멤버들이 다 뭐 비주얼이면 비주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다 잘 되는 정말 픽업 셀렉터마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야, 어떻게 괴물들만 모아놨어? 이런 느낌의 사운드. 그 이번 리뷰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디안젤리코란다. 디 왜래? 듀센버그. 듀센버그. 왜 그래? 왜 그래 나? 듀젠버그 실물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꼭 와서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카메라 저희 뭐 리뷰 영상 다시 보잖아요. 절대로 이 실물 안 담겨요. 실물 절대 안 담깁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진짜. 진짜 아름다운데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생겼는데 소리도 좋아. 그러니까 네. 이게 듀젠버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뭐 너무 뒤집어 보고 막 좋다 좋다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반대쪽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부담스럽대요. 그런 것들이. 아, 좀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죠? 뭔지 그러니까 알아요. 너무 하나하나가 다 발군이고 너무 세고 정체성이 뚜렷하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슈퍼밴드가 그렇게 인기는 없었죠.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은 네. 정말 맞아요. 괴물들만 모아놓으면은 그냥 괴물들만 모아놓은 거야. 뭔지, 그냥 몬스터야. 그냥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향적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소소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냥 내가 취미로 기타를 치고 싶은데 소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난 평범하게 그냥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 기타를 그냥 메고 공연을 하려거나 아니면 하기에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센 거라. 근데 이제 팬더나 깁슨 딱 들고 이제 그 레릭 된 거 딱 드는 순간 딱 일체가 되는데 그거는 약간 팬더 깁슨은 그 데일리룩 같은 느낌이 있고요. 얘는 좀 연미복 같은 느낌 맞아요.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뒤집어보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렇게 뭐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 양아치 기타고 이것이 양반 기타고 그러니까 뭘 또 그렇게 부딪히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또 너무 가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복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있어요. 네. 여튼 계속 와, 들어보겠습니다. 프론트 픽업 가기 전에 이런 많은 사담을 나누네. 자, 네 가보겠습니다. 바꿔볼까요 한번? 여기서 밴더 네. 클린톤에서 이 젊은이들이 잘 만듭니다 진짜. 아, 이 젊은이들이 기술력 참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 똑같이 프론트를 들었으니까 그냥 똑같네.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게 당연한 건데 똑같기가 힘들어서 네. 오히려 똑같으니까 반갑네요. 네. 네. 똑같으니까 그때 점점 더 잘 만든다고 생각돼요. 이제 저희가 처음 듀젠버그 저기 리뷰했을 때도 그랬는데 악기마다 편차가 없고 만듦새가 좋다라는 맞아요. 거. 네. 오늘 들어온 기타도 역시 편차가 없고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편차 없이 잭을 못 꽂고 있네요. 네. 잭 꼰대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 좀 아름답게 생겼죠? 구석 하나하나가 다 멋집니다. 진짜. 아, 그러게요. 이 안 보이는 곳까지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부담스러운 거야. 네. 뭔 바스까지 이렇게 이쁜 걸 입어놨어. 그런 그러네. 느낌. 근데 진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 기타를 모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타를 쳐야 되는데 이 정도는 모셔도 돼. 네. 마샬이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이거 갑자기 또 사담인데 솔직히 안 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걸어만 놓으셔도 걸어두고 집에 친구들 불러요. 그럼 야 이거 뭐야? 그럼 독일제야 임마. 독일제요? 아 독일이어서 독일 시작하는 거야? 역시 독일제랑 뭔가 다르구만. 요새 젊은 애들이 뭔 독일제?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게 저 뭐 영감제 그, 소리. 아 근데 직장인들이나 이제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있잖아요. 그 느낌 딱 그 집에 딱 걸어놓고 독일제야 임마 자식 이러면서 딱 그거 있잖아. 몰라? 너 몇 살이야?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중앙입니다. 네. 와 독일제. 아, 독일제네. 독일제라니. 독일제. 네 독일제입니다. 아 독일제 맞네.
맞다 독일제다. 이게 기타가 너무 개성이 강하면 앰프를 이기잖아요. 앰프를 바꿔도 이 기타 소리가 나고 기타 개성이 좀 없으면 앰프한테 지잖아요. 부기에다 꽂으면 부기 소리가 나고 팬더에다 꽂으면 팬더 소리가 나고 이 앰프를 바꿨는데 새로운 소리가 나요. 팬더와 듀센버그 소리가 나고 마샬에서 하면 마샬과 듀센버그 소리가 나고 그런 거 같아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딱 반반씩 어떻게 이렇게 탁 하지? 네. 독일제라서 그런가 봐요. 역시 독일제네. 독일제야. 친구들 잘 와. 근데 메이킹 하겠습니다. 이 듀센버그 우리가 늘 놀랐던 게 메이킹 할 때 너무 멋있게 사운드가 나오니까 네. 배음에 안 죽어서 마지막으로 마샬 게인입니다. 디의 의지를 또 대디로 보여주네. 대디도 디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 디야. 만능 남자? 네, 만능 남자. 만능 남자.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듀젠버그 멋진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 메이킹 사운드가 멋있는 이유가 배음 자체가 워낙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공간계로 얘를 증폭시켰을 때 증폭되는 양이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요. 네. 안 그래도 원래 기본 사운드 자체가 되게 풍성하고 재료가 많은 사운드인데 거기다가 이제 공간계를 때려 박으니까 얘네들이 우와 이렇게 올라가죠. 그 앰비언트 사운드 기타를 뭐 여러 기타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막 이제 다 실험을 해보자. 뭐가 최고고 뭐는 별로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제 데이터로는 제가 듀젠버그를 참 칭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이 기타만큼 앰비언트 사운드가 좋은 기타는 저는 아직 못 접해봤습니다. 네, 저도.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모델 전에 이제 그레치 이제 듀오젠스를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기타로 하려고? 이제 많이 썼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되게 그 그레치 특징 그 꽁꽁대는 소리 있잖아요. 답답한 소리. 답답한 소리. 그 그레치가 이런데 답답해요. 약간 뭔가 그 뭔지 아시죠? 작은 데가 있거든요. 네. 그 미들 조금 꽉 차 있는데 하이가 깽깽 거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되게 먹먹해요. 하이가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앰프에서 프리센스랑 트랩으로 굉장히 좀 올려줘야 되는 건데 올려주면 더 귀가 아파. 그 올리면 귀 아프죠. 예, 그 기타의 좀 특징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또 화이트 팔코는 좀 다르긴 합니다. 화이트 팔코는 또 다르죠. 또 달라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듀오젯이고요. 듀오젯도 괜찮은데. 네, 듀오젯은 이제 피지컬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네네. 근데 얘 피지컬은 정말 사실 좀 아담한데. 듀오젯만한 듀오젯 좀. 화이트 팔코는 사실 이만하니까. 그리고 화이트 팔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이게인 사운드를 생각하고 만들진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뭐 스타플레이 TV 같은 경우에는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염두에 두고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앰비언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게 있다고. 그리고 은총 씨가 여기서 앰비언트를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지만 듀젠버그로 했을 때 이 쏟아지는 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뭔가 많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 이거가 자기가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뒤진버거만한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데 코어가 너무 센 사운드보다는 약간 그냥 배음들이 막 쏟아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적절한 공간감과 좀 아름다운 분위기 메이킹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운 사운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은총 씨가 이번 시연으로는 그래서 좀 평소보다는 좀 앰비언트 소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저는 유튜곡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멋있게 들었습니다. 은총 씨의 멋진 앰비언트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그렇죠. 되게 뭐랄까 요즘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사운드적으로 많이 발전된 U2의 재해석이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될 만큼 정말 멋진 앰비언트 연주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앰비언트의 하이게인까지 접목을 시켜갖고 솔로를 쫙 뽑았잖아요. 그게 정말 멋지고 이 스타플레이어 TV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용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송의 나이젤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그 앰비언트 사운드로 주력을 하고 있고 왜 듀젠버그를 쓰는지 이유를 맞아 그 양반 듀젠버그 쓴다. 그렇습니다. 맞아. 자 이렇게 오늘 은총 씨 진짜 멋진 시연으로 스타플레이 TV의 포텐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그냥 뭐 어차피 그 예전에 했던 거라 뭐 네. 평점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예전에 선생님이 뭐 알파벳 D는 F나 G보다 네. 빨리 온다. 은총 씨는 엔드로를 구하십니까? 저는 예정된 스타플레이어 이렇게 하고 9.5, 10.0, 9.0이 나왔거든요. 네. 네, 여기서 그냥 점수는 새로 리뉴얼하지 말고 그냥 각자 저 어차피 똑같습니다. 10점. 네. 만약에 한 주평만 하나씩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즈비에서 다 퇴근하고 기타끼리 이제 밤에 논대면 얘가
막 반장할 것 같아. 줄 똑바로 안 서 막 팬 나한테. 그게 뭐야? 너 왜 안 닦어?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한 줄평 좀 리뉴얼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더콜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보더콜리. 보더콜리. 네, 뒤입니다. 보더콜리.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축구 그리고 차 그리고 듀젠버그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네요. 네. 오늘 멀쩡하세요. 네. 독일은 축구와 차와 듀젠버그가 있다. 아, 좋네요. 역시 독일 D의 나라죠. 네, D의 네. 나라입니다. 역시 여기 D의 의지를 제대로 입고 네. 독일, 네. 듀젠버그. 네, 좋네요. 저는 오늘 얘기 나왔던 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줄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타플라이 TV를 대변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앰비언트의 끝판왕. 끝판왕, 끝판왕. 네. 자, 이렇게 오늘 다들 한줄평을 네, 리뉴얼 해봤고요. 저는 점수가 사실 변화가 좀 있는 게 9.5, 10, 9.0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9.5로 좀 리뉴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올랐네요. 네.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9.5, 9.5, 10. 10.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앰비언트 사운드를 오늘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진짜 이거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생각이 조금 더 이게 달라졌어요. 제가 뭐 또 사담입니다만 이거를 제가 녹음도 했고 공연도 다 해본 결과 정말 어마어마해요. 얘는 그 특히나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녹음이었어요. 그렇군요. 녹음 때 다 들려서. 그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운드가 얼마나 명확하게 들리겠어요 네.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적당히 칠 수 없는 기타라는 그렇습니다. 네. 적당히 치면 큰일 납니다. 다 티 나는 거. 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살짝 픽사이 나잖아요. 응? 너희 자식. 너희 자식. 나 독일 사람이야. 평점이 9.5가 넘어가고 일어나야 되는데 듀센버그 엔도서를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시고. 아, 저는 우리 저는 엔도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을 바꿔요. 근데. 아,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때 엔도서도 아니었고 엔도서 원치도 없었고. 그럼 앉아서 하는 걸로. 네, 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뭐 이건 리바이벌이니까 네. 앉는 걸로. 이렇게 네. 점점 안 일어나려고 했다. 허리 아파서. 아, 뭐 이런 말 그래. 자, 그리고 나 2021년도에 일어난 거 없을 거야. 올해까지. 21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리뉴얼이 또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니까. 네. 네. 어, 또 그렇게 네, 그때 원하는 걸 일어난 거 말고 막 점프 뛰는 걸 바꾼다 너. 물구나무 속이 어때요?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이 됩니다. 기억나. 이거 계속하는 거였어요.